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올해 1, 2월 세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6조 8천억 원 정도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. 세수 확보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을 설치해 운영하고 전체 조사 인력도 약 500여 명 증원했다고 답했습니다. 김 국세청장 내정자는 대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 대해 세무조사 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조사 횟수를 늘릴 것임을 시사했습니다.